홍천에서 공공살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구는 도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영월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7명이 감염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접생활권인 충북 제천의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번지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서 지역과 달리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제한으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강원 세계산림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철원구와 인제 이어 홍천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공살림가꾸기 사업단에서 근로자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홍천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에 한 은행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홍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홍천군 공공살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70대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지난 26일. A씨와 함께 일을 했던 근로자 전원을 검사했더니 9명이 양성으로 판정된 겁니다. A씨의 가족 1명도 확진돼 이틀 만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홍천에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최근 홍천에서 발생한 하루 지역 감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공살림가꾸기 사업은 조기 종료됐고 함께 일했던 75명과 접촉자 90여 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구는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홍천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한 점은 의문입니다. 홍천구는 매일 아침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지급 등 방역을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식사를 함께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그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시지만 몇몇이 모여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천 32번 확진자 A씨는 2주 전쯤 경기도 안산과 춘천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김장을 했는데 이들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번 홍천 확진자 11명 중 10명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직장이나 지인 간 접촉을 통한 무더기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인제 북면이나 철원 지역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홍천구는 군민들에게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월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천에서 확진된 병설 유치원 교사로부터 감염된 건데요. 인접 생활권인 충북 제천에서 급증한 확진이 지역으로까지 번지자 영월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영월의 한 초등학교. 학교 정문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없었던 영월군. 지난 26일 영월 지역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사와 접촉한 16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교사 등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도내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건 영월이 처음입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김장 모임과 관련 있는 충북 제천 확진자의 가족으로 제천에서 영월까지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최근 인접생활권인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확진이 지역 감염으로까지 이어지자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26일과 27일 이틀 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천 지역 확진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영월에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상황. 영월군은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약 1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지 사람들을 저도 오늘도 문도 안 열려고 했지만은 외지 사람들 오는 걸 굉장히 정말 두렵게 여기고 있어요.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인근 초중학교 두 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영월군은 지역 내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경로당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마을 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일반 진료는 한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전문가와 우리 군 방역 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역학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월군은 현재 집단 감염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인접한 영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영동 지역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찾는 동해안 관광지의 특성상 방심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출입문 앞에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최근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 격리된 속초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1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7일 낮 12시 현재 근무자와 환자 등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약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빠르게 전파돼 속초시 확진자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강릉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일 오후 현재 33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10대 학생을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등이 연쇄 감염된 겁니다. 아, 지금 단계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심각한 단계 올라와서 어디든지는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어제 하루 보면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대규모 발생 안 했는데 그 단계가 언제 또 확진될지는 정부에서도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일 낮 12시 기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확진자는 90여 명. 강원도 전체 누적 확진자의 15%가량인데 영동 지역 인구가 강원도의 32%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권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같이 긴장을 안 했지 서로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지. 그냥 비특이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관광지나 뭐 버스 안이나 이런 데서는 요즘 잘 그렇게 걸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해외여행 등이 제한되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연말과 새해 연휴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 방심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방역당국도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준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양양 남대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양양 남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당국은 이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지역 내 가급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쇼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강원도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동해안 산불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클린 강원 자원봉사 캠페인과 안심 마스크 제작 운동 등의 공로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2월 4일로 예정됐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상장과 부상은 별도로 전달됩니다. 2022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승인돼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기획재정부의 국제 행사 심사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창립총회와 법인 설립 등을 거쳐 내년 초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33일 동안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열립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지난달 캠프롱 정화 사업의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 사업의 기본 설계 결과와 향후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와 설명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은 개시 기간 내 원주시 환경과에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양양군이 2022년까지 서핑 테마거리 조성 등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양양군은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에 20억 원을 투입해 죽도정 둘레길과 볼파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양양지역 해변 1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야외 샤워시설과 쉼터, 보드 거치대 등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농협이 강원 햅쌀 출하를 기념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와 RPC 운영농협, 강원협의회와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강원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 품목 특별 할인 행사와 함께 신규 회원에게는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삼척시가 내년 1월 출시하는 카드형 삼척사랑 상품권 명칭을 공모합니다. 삼척시는 삼척의 지역과 문화적 특색, 지역경제 활성화의 뜻이 담겨 있으면서 친근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합니다.